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참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천천히 지수가 올라서 다음 주까지 이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백신 접종으로 그 이후의 기대감으로 음식료 업종도 좋은 상황이고요. 또 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장 분위기도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위원님과 오늘 상담 진행하고요. 혹시 장이 끝난 이후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노란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직접적인 종목 상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지금 잠시 후 자세한 시황 상황은요, 김혜영 캐스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강한 반등세 보이면서 우리 증시 역시나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 이 시간은 또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의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1.25% 오른 3,16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현재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우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지수 견인하는 듯 보였는데 현재 기관도 매수 전환했습니다. 기관 409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 3,054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3,409억 원 현재 매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1.59% 오른 96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면요. 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매수세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후 들어서 매도 전환했습니다. 현재 60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9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73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전 종목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전일 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는데요. 삼성전자 현재 1.29% 오른 8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 1.70% 오른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정부의 이런 반도체 전략에 호응을 하면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171조 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7.97%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93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 이슈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가는 기대감에 현재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종목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이버 1.63% 오른 3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현대차 현재 0.22% 오른 23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5년 동안 미국에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에 선제 대응을 나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펄어비스 홀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전일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5% 내린 57,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4.17%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169,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에서 12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전 종목이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HLB 1.27% 오른 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의 경구용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이 항암 치료뿐만 아니라 내성을 억제하는 효능도 뛰어나다는 논문이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가 되면서 현재 기대감 커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들 나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3.33%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9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전화로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보실 수 있고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종목은요. 문자 상담이고요. 휴먼앤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 저한테는 좀 생소한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휴먼앤이라는 기업을 12,000원에 비중 10% 매수를 하셨는데 어떠한 연유에서 매수를 하셨을까를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5,000원 이하에 있던 기업의 주식이 약 10,000원, 두 배를 넘는 12,000원, 13,000원 언저리에서 조금 등락을 거듭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뭐 기업에 대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 철강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했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비철금속이나 철강 관련된 유통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2019년도부터는 블록체인 관련된 뭐 블록체인 전문기업 글로스퍼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상 추세의 저점,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 기업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텐데 현재 매수 단가가 워낙 높으세요.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적자 지속인 기업이다라는 부분이라면 결국엔 이 차트상 고점 영역에 있는 바닥 라인 10,300원 또는 10,000원 언저리를 유지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조금 찍게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좀 내려왔는가를 본다면 뭐 5월 10일 어간에 투신 쪽에서의 조금 뭐 강한 매도가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 정도밖에는 보이진 않지만 현 구간에서의 이슈라고 한다면 특별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5,000원 미만에 있던 주가가 12,000원, 14,000원 언저리를 유지하지 못했던 이유들은 결국엔 실적에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이제 결국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 약 뭐 30만 주 정도 가량이지만 5월 6일부터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구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매도세는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 부분들이 결국엔 주가 하락에 조금 악영향, 좀 부담을 주지 않았나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뉴스도 크게 아직 확인되는 부분들은 없지 싶습니다. 결국엔 매수가가 조금 높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손절을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장에서 10,000원 위로 올라와 주고 종가가 10,000원 언저리에서 마감을 해주느냐, 결국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밑꼬리 달고 올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10,000원 지지 여부를 결정 보시고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원 지지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좀 급락이 나와서 많이 고민되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안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뵙겠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79,000원이고요. 네. 100%요. 비중 100%시고요. 79,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오늘장 내일장에서 허반석 의원님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70,000원대이면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아, 제가 사실은 그 전에 60%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예. 7만 5천 원 예전에 샀던 거 있거든요. 그거 더 떨어질까 봐 그거 팔고 다시 오늘 새로 샀습니다. 새로. 네. 팔고. 그래서. 차라리 사지 않으시고 그 비중만큼만 가져가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예. 말씀을 드렸을 때에 7만 원대에 조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롱텀 전략으로 뭐 가지고 가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 조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비중을 이제 막 손익분기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잖아요. 비중 100%를 뭐 한 1년 이상 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러운 비중이기 때문에 결국엔 단가를 낮출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나 현금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추가 하락 또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앞으로 더 길게 끌고 가실 때에도 뭔가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러면 7만 9천 원에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이 완연한 반등인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장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지만 제가 롱텀 전략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가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7만 5천 원을 과연 깰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빠지면 더 살 수 있는 카드를 갖고 계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길게 갈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우상향 추세 전환이 나온다 하더라도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1년 정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고 현금도 조금 들고 계셔야 여기서 뭔가 변곡점마다 하락이 나왔을 때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카드로 그때그때마다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실 때에 여유로운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한번 그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일단 많이 불안한 가격대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은 남겨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또는 16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방금 분처럼 직접 궁금하신 점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문자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유한양행요. 유한양행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6,500원에 15%예요. 66,500원에 15%. 이 종목도 네. 좋은 종목인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간다라고 많이들 종목 상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네.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한양행을 66,500원에 가지고 계시는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고 얼마 동안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수익 구간으로 살짝 올라왔을 때도 있으셨던가요?
아니에요. 아, 그럼 4월 20일 이후에 그럼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사고 계속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몇 달이라기보다는 한 달이 채안 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네. 예, 4월 20일 이후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조금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다행히 그래도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6만 1천 원 언저리는 지금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수급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연기금도 사다가 팔다가 하고 있고, 투시는 조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외인들도 들락날락하지만 매도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유한양행을 하면 결국엔 이익이 나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해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못하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지난해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은 있지만 결코 나쁜 실적은 아니다. 그리고 22년, 23년 여전히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실적 전망치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저는 적어도 6만 원 언저리 선은 일종의 지켜주고 가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을 추세를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그래도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66,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매겨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66,500원에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성적 대비한다면, 뭐 직전 분기 대비 또는 YOY 전년 대비 수치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때마다 조금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15%의 비중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파란 색깔 라인을 그어드렸는데요. 이 파란 색깔 라인 각도만큼이나 조금 완만하게 추세는 깨지 않으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고, 나는 이렇게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뭐 수익만 놔준다면 라는 생각이라고 하신다면, 7만 원 언저리까지는 답답하시지만 않는다면 조금 너그럽게 보시면서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지켜보면 7만 원까지 볼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대해서는 뭐 어느 누구도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이 파란 색깔 라인의 각도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뭐 나쁘게 표현하면 세워라 내워라라고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추세 바닥에서 다시 추세 단기 고점까지 올라갈 때두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추세 바닥이 체크가 됐고, 이 추세 바닥이 체크가 돼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뭐 시계열로 따졌을 때 지난번 바닥에서 단기 고점까지는 두 달이 걸렸으니 지금도 그 속도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답답하신다라고 한다면 손익분기점은 올수 있어요. 66,500원은 온다라고 보여지니까 손절보다는 그때까지 조금 참아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아,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양은 그래도 추세를 지키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잘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보혜 양조. 보혜 양조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1210원인데요. 네. 보여고 저기는 플러스는 잘 모르고 아직 애기라. 아, 네.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고, 지금 예. 1210원에 매수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아, 한 20일 됐어요. 20일 되셨어요. 예. 그러면 주가가 한창 막 뛰었다가, 아, 여기서 이제 조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것 같으니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조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보혜양조는 어떤 기업으로 알고 계실까요? 주류 회사 아니에요? 예, 뭐 주류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기업의 실적이 나오는지 체크해 보셨을까요?
아니, 안 했습니다. 아, 그럼 차트 보고 사셨을까요? 예, 테레비 보고 그냥 했어요. 아, 이 기업이 약간 그 정치 테마주로도 잘 엮이는 기업이라는 부분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약간 그러한 느낌으로 조금 강하게 엮여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고 뭐 적자 지속의 꼬리를 이제 지난해로부터 끊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다시 좀 안 좋아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 구간에서는 일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이 혹시 지금 보이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빨간색 라인은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으로 가로선을 그어놨고요. 예. 파란색 라인은 제가 추세선이라는 것을 뭐 차트를 볼 때 보조선으로 한번 그려보는데 이 예. 라인들을 조금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런데 뭐 1,500원 이상으로 슈팅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뭐 기업의 고유 가치보다는 외부 가치, 예를 들면 뭐 테마로 인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추정치는 아직 그런 추정치까지 나오는 기업의 규모는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득, 테마성 슈팅에 의해서 나는 그 부분을 좀 사보겠다,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면 기다려보시는 전략도 좋겠지만 혹여나 1,100원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조짐이 보인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1,1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보유를 해보시고 중간중간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날 그때 이 정도 수익이면 주식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수익을 본 것에 감사하고 만족한다 싶으시면 뭐 미련 없이 수익을 거두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보혜 양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동우팜투 테이블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3,780원에 비중 15%입니다. 뭐 이 종목도 음식료 담배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상승세 괜찮은데요. 그래도 지금 매수가보다는 살짝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 전망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은 매수가가 3,780원이세요. 3,780원을 라인으로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오랫동안 갖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구간들 네, 지난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을 때 정도 또는 3,780원을 물을 타셔서 만드신 단가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아주 이 박스 안에서 그래도 이제 상단까지 도달을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박스 상단을 과연 돌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최근 수급을 본다면 외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요. 아쉽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적자 전환을 뭐 면치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나는 뭐 지겹다라고 하시면 최근의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보시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고 아니 나는 이 기업을 가지고 승부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더라도 적어도 3,600원 언저리를 재차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뭐 몇 차례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최근 시세를 주었을 때 3,750원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뭔가 본전이라는 생각보다도 한번 시세를 주었을 때 단기적으로 박스 상단이니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이 박스 하단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의 기술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이 종목은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케어랩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지금 손실 좀 크게 나신 상황인데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스권 흐름들이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20일선을 조금 이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9,000원 언저리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버텨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0%이시니까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가,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적도 판가름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60억, 그리고 올해는 올해 총 영업이익 전망치가 99억 정도로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양호하게 앞으로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회사 옐로 모바일 그리고 그 자회사 옐로 O2O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복합적으로 수익성 개선들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뭐 국내 1위 헬스케어 플랫폼 그런 부분들 조금 두각을 나타내고 이 부분들로 따지고 본다라면 다시 이 박스권 안에서의 재차 상승이 조금 점쳐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터치를 하거나 또는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분할로 한번 조금씩 조금씩 다만 15% 현재 10%이시기 때문에 15%까지의 비중이겠어요. 지금은 뭔가 내가 이 종목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보다도 내가 너무 높은 권역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재차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춰보는 그러한 전략으로 단가를 뭐 1,500원까지만 낮춘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하거나 현금화,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한 추가 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분할로 한 15%까지만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견뎌보는 그런 모습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8,500원은 한번 지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000원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여지시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종목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예상되니까요. 추가 매수 조금씩 해보는 전략 말씀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가격 너무 내려오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네. EWK요. EWK 매수가 비중이 네.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입니다. 네, 8,000원에 비중 50%. 지금 거의 매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적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 위원님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8,000원에 5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3월 14일경에 매수했습니다. 3월 14일경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수익권으로 지금 물을 타셔가지고 단가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그럼? 네. 아, 그러면 이제 다시 조금 막 손익분기점 어간으로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1차적으로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기업으로 보고 계실까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아,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 EWK 자회사인 K플러스라는 회사가 예. 있더라고요. 그 회사 그 뉴스를 보니까 매출이 참 전년 그 매출이 1분기 그 매출을 넘어간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이제 자회사라고 하면 이제 연결 실적들을 좀 보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전망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뭐 네. EWK라는 기업의 실적을 열어놓고 보면 18, 19, 20년도 이제 19년도부터 이제 적자 전환하고 20년도에도 적자 지속 기업으로 나오는데
결국 그 자회사 이슈로 인해서 얼마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친환경 이런 에너지 섹터 쪽으로 이목을 끌려면 참 이목을 끌어도 좋겠지만 네네. 현 구간에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슈가 되기에는 조금 뭐 브랜드 파워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외국인 수급은 그래도 뭐 아주 미미하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데 네. 과연 이 하락 이후에 상승을 주고 있는 그 초입이기 때문에 네네. 단번에 뭔가 주가의 슈팅이 나오기에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네. 매수가가 8,000원이시니까 손익분기점 네.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네.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가를 낮춰주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9,0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등락이 나오는 게 당연히 주식시장이고 주가이기 때문에 네네. 50%라는 비중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타셔서 이제 뭔가 비중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손익분기점 예. 위에서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추가 네. 상승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재차 나의 매수가보다 내려왔을 때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끌고 가셔야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지 현 구간에서 나는 아 갈 거야 라는 뭔가 확신에 차서 끌고 가시기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기술적으로 네. 좀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네네. 네. 그리고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고 계시니까. 네네. 네.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한 번 더 열어보시고 뭐 뉴스도 네. 늘 검색을 해보시면 아 이게 네. 단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 이 부분만 따지고 보시고 비중 조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EWK 상담 도와드렸고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21번이나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로 종목 상담 받고 있고요. 마감 예상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11% 상승하면서 3,156.75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이어졌는데요. 2시 18분경에 3,162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고점 부근에서 살짝 내려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매수해주고요. 기관이 오후장 들어서 살짝 들어옵니다. 366억 원을 매수하는 기관, 그리고 외국인은 3,813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17% 상승하면서 8만 원대 다시 지지를 해줍니다. SK하이닉스는 1.28% 상승해주면서 1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죠. 9.12% 상승하면서 94만 5천 원으로 지금 3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2.49% 상승하고요. LG화학도 0.82%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가 1.48% 상승하고 현대차 오늘 파란불 켜고 있네요. 0.44% 하락한 22만 8,500원. 그리고 카카오는 보합권이죠. 삼성 SDI가 4.49%로 62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 1.70%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이 1.62%나 상승을 합니다. 967.18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는데 계단식으로 점점 더 상승을 해주고요. 지금 고점 부근입니다. 967포인트 현재 고점 기록하고 있고요. 수급 상황 보면요.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이 770억 원, 기관이 150억 원 매수해주고 외국인은 90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 보면 펄어비스가 1.89%로 홀로 파란불 켜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습니다. 3.18%, 2.64% 상승하고 카카오게임즈도 0.90%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4.2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겠습니다.
HLB가 1.74% 상승하고 CJENM부터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2.89% 상승하면서 139,400원에 알테오젠은 2.67% 상승하면서 73,000원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2.80% 상승하면서 9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처럼 정말 상승도 가팔랐고 또 하락도 가팔랐던 한 주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래도 한 주의 시작과 마무리는 좋았다. 이렇게 좀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결국엔 뭐 변곡점 이야기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단어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나 옐런 장관의 뭔가 금리와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앞서서 오늘장 내일장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금리 인상까지도 1년여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쇼크,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았을 때에 결국엔 공급 부족, 공급 쇼티지에서 왔던 부분들이 조금 컸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중고차 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숙박료 그리고 항공료에 대한 부분들 단발성 인플레이션 효과가 조금 집중된 부분들이 두각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 쇼크는 길지 않을 것이고 조금 더 지수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테이퍼링은 유동성 축소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리 인상은 유동성 회수라고 보시면 테이퍼링이 결국엔 시장을 망가뜨린다라는 부분, 테이퍼링은 그렇지 보다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어야 시장의 조금 충격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이유고요. 전일장 미증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미증시에서도 어떠한 모습들이 나올지 조금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기술적 반등이었냐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냐라는 부분들 조금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셔서 재미를 많이 본 개인 투자자분들, 일명 주린이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 그리고 1월부터 지금까지도 재미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시장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셔서 5월을 시작할 때 선택과 집중의 5월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4월 달에는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결국엔 4월 말부터 실적 기준, 실적이 베이스로 받쳐주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셔야, 선택과 집중하셔야 남은 5, 6, 7, 8, 9, 10까지도 중간중간 변곡점에 너무 어쩌다가 또는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일들이 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잘 기억을 하셔서 남은 하반기에도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업들 보실 때에 실적은 꼭 체크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 올라갔습니다. 3,153.32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1.57% 상승한 966.72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합니다. 70전 내려서요. 1128원 6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체감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수가 결국에는 다시 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나타납니다. 다음 주까지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 이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또 도와드려야겠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하나투자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 어제 그제 매도를 하려다가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서 돈이 계속 하락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평단 지금 맞춰서 5,328원인가 아마. 네, 5,328원의 비중은요? 20%요. 비중 20%요. 네. 일단은 지금 그러게요. 매수가를 좀 맞춰 놓으신 것 같아요. 계속 하락을 하니까요. 허반성 기원님이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넘은 것 같아요. 그럼 수익 권역으로 올라가셨을 때도 있으셨던 거죠? 네, 그랬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계속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짧게 보고 들어가셨는데 수익이 나니까 더 갈 것 같아 라고 기다리셨다가 네. 다시 손익 분기점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꼭 내가 팔려고 하면 그 올라갔던 시기에는 뭔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기도 하고요, 네. 그죠? 네, 네, 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많이 반복되는 모습인데 이제 여기서 뭔가 다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훅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제 하나투자증권이 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떠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보셨을까요? 아니요. 네. 비트코인 관련돼가지고 이제 두나무라는 네. 회사가 네. 이제 나스닥 상장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분 가치가 좋다라는 이야기들로 주가가 뭐 3,000원 언저리에 있다가 결국 뭐 8,200원까지 올랐던 주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누군가가 이제는 나 수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뭐 매물이 출회되거나 했을 경우에 또는 시장 위험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앉았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아마 시청자님을 포함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떠 있는 기업들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뭐 가지고 계시다가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오면도 대응이 지금 안 되셨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갖고 계시다 보면 주가가 훅 떨어지게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못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나는 뭐 일간에는 재미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을 못 하셨더라도 손익분기점을 깨고 내려올 때에는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뭐 최근 흐름을 봐서는 5,000원 구간은 지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을 깨기 전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더 가겠지 더 가겠지라는 뭔가의 확신에서는 조금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 정도 수익에 나도 한번 수익을 실현해 볼까라는 부분으로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 수익 실현을 또는 비중 축소를 한번 해 보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가는 5,000원을 깨지 않는 한 5,0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뭔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분기점 아래로 조금 내려왔다라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중 움직임에 따라서 일부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꼭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오면 비중은 일단 줄여보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말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 현대위아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6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앞으로 전망 좋게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오늘 헤드라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그래도 갭 띄워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위원님. 네. 현대위아가 이제 연초부터 상승을 뭐 완만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현대 그룹주들이 모두 다 함께 슈팅이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현대 그룹주, 그중에서도 현대차를 못 샀으면 현대위아 너무나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과 함께 1월 중반부터 지수와 동일하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흐름들이 쭉 이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현대위아를 욕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좀 나왔던 모습입니다. 시청자님께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를 낮춰놓으신 거라면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들의 수급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차익실현 매물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다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 현대차도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서 8조 원 이상의 투자를 단행하겠다. 그중에 현대위아가 부품 수혜를 굉장히 좀 크게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 121선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이 10%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보실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로는 실적이 되겠죠. 뭐 매출액도 올해 뭐 증가를 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는 138%, 내년도에도 41%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버텨냈다라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기관들의 수급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버텨볼 만한 장세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 후성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0,300원이고 비중 15%입니다. 이 종목도 종목 상담 진짜 많이 오는데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후성도 비슷한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 그리고 1월 중반부터 하락세가 좀 나오고 상승이 나와도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탈출을 하지 못하는 가격대가 조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2,000원 정도에서 뭐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 매수 단가가 12,000원이다 라고 하면 아 상승이 나와서 탈출을 하나 하면 다시 하락을 하고 그리고 10,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바닥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이제 잘 다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비중도 한 15%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영업이익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지만 조금 기관의 수급이 아쉬운 부분들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조금 상승을 기다려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재차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만원 선을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부분들이 보일 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수급이 재차 돌아오는지를 확인을 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하시자라는 말씀으로 현 구간에서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빌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52,500원에 비중 20% 보내주셨는데 52,500원이 또 고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락을 겪고 계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조금 건조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추세 하단은 이렇게 조금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들이 오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 자리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중이 20%신데요. 물을 타야 하나 말아야 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 구간에서는 아 참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성격이다라고 하시면 추세선과 가장 가까이 붙었을 때 한 5% 정도, 4,500원 정도에서 5% 추가 매수를 하시되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기타 법인 외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에 대해서 저도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 하면 4,500원 정도에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길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가 너무 조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하나 할 때 현재 지금 매수를 하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 올라오더라도 시간적인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5% 정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시고 목표가를 한 5만 원 언저리까지 살펴보셔서 그 안에서 탈출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로 반등 나왔을 때 탈출하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장이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에도 우리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인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